안녕하세요. 태지쌤이에요. 오늘 살펴볼 로봇은 크립톤 8의 집게 로봇입니다. 굉장히 거대하죠? 만드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 집게 로봇의 동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 번째 블럭은 팔을 내리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제자리로 해볼게요. 자, 팔을 내렸으면 이제 집게를 벌려서 뭔가 물체를 잡아야 되겠죠? 벌리기 위한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집게가 지금 벌어졌죠? RQ 로봇에 있는 축구공을 넣어주고, 팔을 집어볼게요. 들어올려야 되겠죠? 자, 이제 이팔 자체의 방향을 바꿔볼까요? 반대 방향으로 보내보겠습니다. 이 집게 로봇에 보면 여기 앞에 접촉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접촉 센서를 누르게 되면 이 집게가 움직이도록 한번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촉 센서를 누르면 로봇이 움직입니다.